이제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쭉 다니엘에서 이상을 쫙 보여주고 천사가 쫙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그래요. 대주여, 내가 이 이상을 봤긴 봤지만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니엘아 가라.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져 교통이 빨라질 때 때서 말씀이 열리리라. 지금까지는 봉함해둬라. 그때까지는 꽉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빠지고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계시를 이제 열어서 우리가 그 계시를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스가랴서 6장에서 흑마, 백마, 홍마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좀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 거기서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그 흑마는 북편으로, 백마는 서편으로, 그 어루만진 말은 남편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 지난번에 제가 방향, 우리가 동서남북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서남북도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은 시작이요, 남은 아주 왕성한 거요. 그다음에 동서남, 서쪽은 이제 기울어지는 것이요, 북쪽은 매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은 봄이요, 남은 여름이요, 서는 가을을 의미하고, 그리고 북쪽은 겨울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들이 전부 북쪽 바벨론, 북쪽에서 온다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아주 그 겨울,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 동쪽은 뭐예요? 봄이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가 동편에서 떠오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에덴의 동편, 동편 안에 있는, 동쪽 안에 있는 에덴,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다. In East, in Eden, in God. 가든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말씀 시작한다고 말씀. 그래서 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그래서 봄을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째 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그 나오는데, 흰말을 탄 자를 보니까 큰 화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멸관을 썼고 그러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첫째를 뜨니까 첫째 생물이 우레소리로 와 보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오라 했지만 영어 성경은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레소리, 그 첫째를 네가 우레소리가 하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이 생물은 뭐예요?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을 설명해드렸지만 생물은 그냥 일반 생물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합니다. 첫째가 첫째일 때니까 천사가 천둥소리가 우레소리가 같이 와서 바! 라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우린 보통 천둥소리, 우레소리 같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나갔을 때 신의 소리 빽빽한데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천둥과 번개와 그냥 우레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라.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에,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자기 마음에서 난 잘못된 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생활은 물론 모든 것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은 할수 있는 걸 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정말 사슬신이 갈급한까지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을.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마감 3장에서 그 병을 고칠 때 어떤 걸 고치셨습니까? 주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병어리, 복영, 그리고 혈루증 환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 의사는 치료를 도와주는 것뿐이지, 시간을 땡겨주는 것뿐이지, 가만두면 우리 다 나. 여러분, 그것이 자연적인 치료법이에요. 우리가 뇌생물, 오늘 이 뇌생물이 오라는데 그 소리가 우레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레소리는 위험차고도 그 두려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리바람 중에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여나이다. 그다음에 시편 104편 7절 8절은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자,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우레소리. 우레소리,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로 인해서 바다는 제자리가 있고 산도 제자리가 서 있고 물도 제자리가 다 제자리 가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사람들만은 하나님 말을 우레소리 맨날 말씀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안 들어요. 거의 가지 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릉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바다는 너 절대 모래를 넘지 말아라. 그리고 강은 내 자리가 있어. 산도 내 자리가 있어. 너 산쯤에서 너희 산에 가서 살아. 다 비조물한테 명령하시고 그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인생들만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3절에 얘기됐습니다.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요한이 가서 보았을 때에 천사가 이리 와 봐라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바로 신말과 그 위에 활과 멸관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싸워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말, 이 말이 도대체가 뭐냐? 우리가 말일 저책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찾아보겠습니다. 말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찾아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향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벼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없어지며 도움을 권 자도 없어지리라.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은 바로 육체다. 사람의 육체,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를 말.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걸 기록하면서 신말, 붉은 말, 검은 말 할 수가? 이것은 뭐냐면 이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쯤 이게 AD 이제 95년, AD 68년 뭐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기독교가 무척 박해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미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비유로 아무도 못 알아듣게끔. 황제가 읽더라도 설사 로마 황제가 읽더라도 이건 뭐 별 필요 없는 책이로구나 하고 듣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비유로 만들어 쓴 거예요. 각자 자기들만의 쓰는 은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성경을 기록해 후세에 전해야 되겠는데 그걸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사람을 갖다 말로 표현해요. 말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인데 그 육체에 활을 가지고 그리고 멸관을 쓴 사람이 타고 있어요. 흰 색깔을 띈 그 사람이 극체를 가진 사람은 바로 활을 차고 멸관을 썼더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 육체를 풀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육체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육체는 풀로다라고. 너희 이스라엘은 결국은 풀 같은 존재다. 풀은 말하고 꽃은 뜰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 그러면 탄자가 가진 활이라는 것입니다. 활. 이 사람이 가진 활을 가졌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흰 말을 탄 사람은 흰 말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인 것이 나타났어요. 그죠? 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활을 찼어요. 이 활을 찼는데 이 활은 물론 우리가 가진 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활, 이 활이라는 무엇이냐. 시편 11편 2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다.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 하는 도다. 활을 가지고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제 말하면 활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가 의인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7편 15절에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라. 자, 여기도 보면 불의한 자가 시편 37편 14절 15절에 보면 자, 불의한 자가 마음이 바른 자를 칼과 활로 찌르고 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불의한 자가 정직한 자를 칼로 활로 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야. 나 시편 7편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그럼 활이란 뭐냐? 쏘요. 여기서 활은 멀리 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종 목사님 그 말을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 쏘아버리면 말 한마디 잘못 그 말이 상대방에 갔을 때에 그 말로 인해서 영혼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에게 칼과 활을 휘둘렀을 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 이 칼 활을 하나의 그냥 이 무기 칼 활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풀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그 칼과 활을 갖다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칼과 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성경에서 왜 칼과 활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활, 이것은 활은 바로 저주다. 독한 말. 저주. 우리의 독한 말과 우리의 저주가 바로 우리의 악한 말, 독한 말.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 들어가는 것 똥으로 나가고 배로 나가면 똥으로 나가고 배설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드는 정말 여러분 말이죠. 정말 아픈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아픈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픈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래? 야고보서는 뭐예요? 혀를 지옥불이라 해요. 지옥불. 지체 중에 가장 작은데 이 혀가 바로 지옥불이다. 인생의 바퀴를 불살아버린다. 모든 인생을 불사르는 역할을 한다. 이 젓바닥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배우는 알지만 성경은 생각해서 제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통해 말씀하셨지만 모든 말씀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 혀와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행위, 교리 이것만 자꾸 따져요. 뭐 하면 안 돼. 하면 그런데 실질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로 내 입으로 내 혀로 놀린 말이 상대방에 꽂혔을 때에 얼마나 그가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상처를 받냐 그거예요. 바로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겠습니다. 자,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 자, 면류관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영혼이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여러 가지 면류관. 그러면 예수님이 쓴 건 뭐예요? 가시 면류관.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모든 영혼이 썩지 않는 면류관인데 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이에요? 가시가 뭐예요? 그 가시면류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다 보면 사람들은 가시면류관 썼대. 거기까지만 알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많은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은 바로 뭐예요? 우리 죄인들이거든요. 바로 죄인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존재. 사람을 찌르는 존재.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들은 모두가 뭐예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쓴 건 뭐냐면 모든 죄인들을 다 그 죄인들을 둘러 안았어요. 썼어요. 다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써요.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았다는 얘기가 바로 가시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머리에 쓴 거 가시면류관. 물론 쓰셨어요. 쓴 건 쓴 거지만 그 가시면류관을 왜 쓸까? 그 가시면류관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죄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 면류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로 썩음 같게 합니다. 자,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으로 뼈를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 이사야서 6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으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거 뭐 이스라엘부 야 이스라엘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돼. 그럼 면류관이 뭐예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 면류관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고 나서 죽었습니다. 면류관 저 월계관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면류관이 도대체가 우리 영혼한테 육체를 가진 사람한테 필요하지만 그 영혼에게 무슨 면류관이 필요하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이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면류관. 자 여기 한 절 더 보죠. 다시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누구예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돼. 전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를 때에 말려서 이두명 목사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이두명 목사님 쭉 따랐을 때 뭐야? 이두명에서 바로 면류관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을 얻은 것이 내가 사람을 얻은 것이 내가 전도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바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 때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슨 머리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 이렇게 흰말을 탄 자는 마치 그리스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흰말은 뭐예요? 순결하고 그리스도 모양을 하고 있죠.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적 그리스도를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입에는 이한검이요 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할 필요가 우리 주님은 없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12절 여러분. 그다음에 적 그리스도 이게 계속 이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게 이제 나가서 흰말을 타고 마치 그리스도인 척 아주 순결한 척 나가서 활과 면류관을 가졌어 면류관을 갖자면 이 면류관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욕을 끼치는 면류관, 많은 사단의 물에 다 뒤져, 무화들 쫙 거느리고, 활을 가지고, 활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주와 독한 말. 자, 여러분 요즘에 적그리스도 많습니다. 마치 다 자기들 아주 최고로 믿음 있는 척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읽어주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다. 아, 누가 몰라요, 그걸. 그러면서 마치 적그리스도 아주 그냥 선량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은 뭐냐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를 띄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뭐예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 24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6절에 보니까 24장 4절 6절 이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 주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예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적그리스도가 난다면 바로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신문에서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하나쯤은 불꽃이 일어나는데 이 불꽃이, 불똥이 어디로 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전쟁의 시작은 중앙아시아, 센트럴 아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마지막 전쟁은 중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치는데 가면 이제 메섹 그리고 로스 이게 로스는 뭐예요? 소련이잖아요. 소련이 회교 국가 다섯 나라, 메섹과 여러 나라 리비아 구해서 이스라엘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칠 때에 거기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소련을 이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그 유프라테스 건너서 누가 옵니까? 2억의 군대가 진군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중동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그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하나의 시작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 저 원전처가 조그맣게 됐는데도 벌써 지금 뭐예요? 채소를 먹지 못한다, 물고기를 먹지 못한다, 지금 난리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숟가락이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피같이 되고 강물이 피같이 돼서 고기들이 죽고 물이 먹을 수가 없이 변한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고요.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됐다고요. 지금 요한계시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세계 역사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거의 왔구나, 올 때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거기 탄자가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은 세상에 화평을 지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악한 행. 붉은 말을 탔는데 세상에 화평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지어버리는, 화평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라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막 소문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이 나서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 큰 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붓다는 것은 피의 색깔을,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좋아하는 붉은 사람, 전쟁을 좋아하는,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금 붉은 말이라고 지금, 아까 말은 육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은 7째인까지죠.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거는 지구의 세상의 4분의 1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장이 있거든, 심장에 하면. 10장에 하면. 일곱 나팔인데 이건 뭐냐면 3분의 1이 망해, 지구가.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 있어요. 마지막 대접. 이걸 쏟아버리면 완전히 절단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대접을 어디다 쏟아서 끝이 나냐면 공기에다 쏟아요, 공기. 자, 그러면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물 못 마시죠. 공기 마시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꼭 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내적인 얘기도 돼. 우리 개인 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 여기 둘째 말,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좋아하고 남을 죽이기를 좋아하고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욕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붉은 말 탄자예요. 바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바로 붉은 말 탄자예요. 그러면 여기 큰 칼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20절 21절 이렇게 50편 20절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 누구예요? 자기와 가장 화목한 자를 치는 거예요.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목한데 그 사람 약속을 다 없어버려, 끊어버려. 그리고 그래서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말은 기름보다 유화해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뽑힌 칼이로다. 조심해. 옛날부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간신들, 그 왕을 망하게 하는 건 왜? 간신들이 그 말에 전부 넘어가서 왕들이 많은 연산군, 광해군 뭐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간신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넘어서 아침마다 그 후리는 말에 넘어가죠. 실제로 그 혀 밑에 얼마나 독한 화살이 있는지 모르고 칼이 있는지 모르고 자기를 망할 말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말 다 결국은 망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사자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도 조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시편 50편 4절 보니까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에게는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바로 우리 혀가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가 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갔냐 말이죠. 시편 64편 3절 4절입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합니다. 자, 자기 혀를 계속 여러분 이 사기꾼들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혀요 그거 못 당합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독한 말로 겨누고 또한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잠언 25장 18절입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칼이다. 그 이웃을 쳐서 망케 하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말로서 후리는 사람들, 바로 성경은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전쟁도 바로 적그리스도 아첨하고 비진리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잘못된 혀가 칼이며 결국은 우리의 독한 저주가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못된 비진리를 들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무서운 저주와 독한 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요. 또한 이를 영적인 전쟁 그리고 외부로부터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어떤 붉은 말, 흰말이 어떤 짐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외적으로는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 영적으로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 바로 우리 혀, 입술, 마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후리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돼.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모든 감사 모든 찬양을 그분께만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느끼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모든 영광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사도바리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모든 찬양을 그분께만 돌려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삶을 통해서 모든 감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면 그분은 미쁘시사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의 영원한 능력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신다. 오 하나님 영광 찬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기쁘셔서 아주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셔서 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